엄마. 응? 죄송해요. 사실 아까 엄마가 외출했을 때 집에서 공놀이 하다가 거실에 있는 도자기 깨버렸어요. 아유, 우리 최배들어. 안 숨기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이뻐서 용서해줄게. 정말이야? 그럼 만약에 거실에 있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예수님 조각상을 깨뜨려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줄 거예요? 솔직하게 네 뚝배기를 깨뜨리겠지. 한 번만 더 집안에서 공놀이 해봐. 아주 그냥 싹 뒤지는 거야. 아무튼 엄마 또 나갔다 올 거니까 이번엔 얌전히 있어. 아빠, 어떡해? 엄마가 아빠 뚝배기 박살낼 것 같아. 자, 아빠 간다. 임마, 아빠가 의정부 카시아스였어. 다 막아줄 테니까 들어와. 하이야! 착! 카시아스가 아니라 자동문인데. 야이씨, 넌 이제 네 엄마한테 뒤졌다. 응? 어떻게 아빠 이대로 뚝배기 깨질게? 일단 테이프로 붙여봤는데 어때? 아빠, 엄마가 돌아왔나 봐. 야, 일단 급한 대로 쟤라도 데려와, 빨리. 다녀왔어. 여보, 여기 있던 예수님 조각상 어디 갔어? 아, 조각상? 여기 내가 가지고 있어.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닦고 있었지. 뒤지고 싶냐?